카운트다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출구조사 결과는 출구조사 결과일 뿐입니다. 지상파 3사가 공동으로 실시한 출구조사는 이번에도 각 당의 의석수 맞추기에 실패했습니다. 선거일 오후 6시가 되면 일반적으로 방송 3사가 일제히 공개하는 게 있죠. 바로 출구조사 발표하는 건데요. 오늘 알릴레오에서는 이 출구조사를 제대로 한번 보는 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출구조사요. 딱 들어맞은 적이 거의 없어요. 맞아요. 우리 그 저번에 대선 때도 그렇고 뭐. 최근 5번을 보면 4번은 여당이 지나치게 출구조사에서 많이 나오는 걸로 잡혔어요. 여당. 네. 어느 당이라고요? 여당이. 집권당이. 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 한 번도 안 당해봤어요. 저도 안 당해봤어요. 그거 이거 얘기하면 선거법 위반 아니에요? 막 쫓아가서 몇 번 찍으셨어요? 이렇게 하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네. 이제 출구조사는 예컨대 이제 우리가 샘플을 500개 한다. 그 선거구에서. 그러면 세는 거예요. 투표소 앞에서. 500명을 하면 예, 그 투표소가 50개가 있다. 예. 그러면 투표소별로 인원을 할당해줘요. 이 투표소마다 50개 투표소에서 500명을 하면 10명을 해야 되잖아요. 예, 예, 예. 그럼 10명을 하기 위해서는 그 투표장에 이제 2,000명이 투표를 했다. 네. 그러면 한 사람 하고 나서 그러면 199명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려요? 보고 있다가 200번째 사람을 붙드는 거예요. 아, 그 확률상 낮네요. 굉장히. 그러니까 예. 제가 픽될 그 선택될 가능성이 없네요. 예. 그 200번째 사람을 따라가요? 그러니까 선거법상 예, 지금 투표소에서 50m 떨어진 곳에서만 예, 출구조사 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쫓아가서 픽해서 의사를 물어보고 그리고 기표소를 투표소하고 예. 똑같이 만들어놔요. 예. 거기 가서 자기가 투표한 그대로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어디를 찍었나. 자기가 찍은 그대로를 찍고 투표함에 넣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200번째 사람을 쫓아가서 50m를 따라간 다음에 네. 지금 출구조사 하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아까 찍으신 거하고 똑같이 한번 찍어주세요. 라고 하고 그분은 가시는군요. 네. 그럼 약간의 보상을 해드려요. 참여하면. 아, 기념품이라든지. 네. 아. 하여튼 그렇게 하는데 방송 3사가 돈을 출자를 해서 공동으로 한 다음에 네. 그 로데이터를 오후 5시까지 해요. 네. 그리고 각자 나눠 가져요. 나눠 가진 다음에 이건 로데이터, 그러니까 원데이터잖아요. 원래 데이터잖아요. 이걸 가지고 보정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조사를 해서 예. 제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어. 이게 출구조사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사전투표자는 안 잡히죠. 그렇죠. 거의 사전투표자가 이번 선거 같으면 4분의 1이 넘는데. 예, 26.7%가 이미 투표를 했기 때문에 여기 예. 안 잡혀요. 아, 그러네요. 두 번째는 출구조사 거절자가 있어요. 예, 저 같으면은 거절할 것 같아요. 네. 아니, 당신이 뭔데 왜 내가 지금 거 왜 알려달라 그러는데요? 네. 그럴 수도 있지만 출구조사를 하는 거 알기 때문에 사람들 또 예. 많이 응해줘요. 그래서 그 거절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아, 그래요. 거절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응하는 사람이 또 어떤 사람인지 알기 때문에 네. 특정 정당 혹은 특정 후보 지지자들이 특별히 거절률이 높다. 아, 그럼 그걸 보정을 해야 되는군요. 예, 그러면 그거를 보정을 해줘야 돼요. 세 번째는 5시 이후 투표자들. 아, 그러네요. 네. 좀 느긋하게 가신 분들의 네. 경우에는 아예 출구조사에서 안 잡히는 거네요. 그렇죠. 그것도 상당할 텐데요. 그 숫자도 예. 상당할 텐데요. 그 막판 한 시간이 투표율이 높거든요. 되게 3% 이렇게 막 나와요. 투표율이. 네. 그러니까 사전투표에서 27% 빠지고 그다음에 마지막 한 시간에서 3% 이상 빠져버리고 그러니까 벌써 30%가 빠지죠. 그러네요. 30% 이건 전체 유권자 대비 30%예요. 투표율이 60%면 퍼센트면 반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렇죠. 이걸 보정을 해야겠네요. 예측을 해서 좀 예쁘게 만들어서 결과를 좀 이렇게 좀 더 네. 실제에 접근할 수 있게끔 할 수밖에 네. 없네요. 그래서 이제 사전투표자는 어떤 식으로 하냐 하면 과거의 선거에서 있었던 총선에서 있었던 그 사전투표 결과가 있어요. 선관위에서 네. 그 데이터를 다 제공하기 때문에 네. 성별, 연령별, 뭐 그 동네별 데이터가 다 있고요. 그다음에 그 지역의 투표소별 투표 현황도 다 있잖아요. 네. 이런 걸 가지고 사전투표자 보정을 해요. 보정을. 네. 그다음에 이제 응답 거절자 있잖아요. 응답 거절자. 네. 이 응답 거절자는 야당 성향인 경우가 더 높아요. 그래서 응답 거절자 문제를 잘 다루지 않으면 여당 쪽이 표가 더 많이 나오는 걸로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아, 그렇게 네. 되는군요. 네. 뭐 지역에 따라서는 반대인 경우도 있지만. 예. 그래서 그걸 지역별 사정에 맞춰서 그걸 또 보정을 해야 돼요. 그렇군요. 예. 안 그러면 낭패를 보기 때문에. 재밌네요. 예.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한시간 투표자들은. 네, 그건 어떻게 해요? 예, 그 과거에 네. 그것도 이제 진짜 투표 결과하고 그다음에 출구조사 결과를 비교 데이터를 계속 살펴보면 그 5시까지의 투표자하고 마지막 1시간 투표자 사이에 의미 있는 차이가 있느냐. 그거를 했는데 그건 큰 차이는 없대요. 아, 그래서 네. 공동으로 조사를 했는데 보정을 어떻게 누가 어느 데이터 전문가가 네. 하느냐에 따라서 방송사마다 결과가 조금씩 다르게 나오는군요. 그럼요. 그게 이것도 경쟁이에요. 결국은 어느 방송사가 맞히냐. 예. 이것도 방송사 사이에 출구조사 경쟁이거든요. 그러면 출구조사를 딱 들었을 때 어느 방송사에서 이렇게 좀 더 높게 나왔다 했을 때 그 방송사의 뭐 성향 내지는 어떠한 거기서 선택한 전문가를 보면 약간의 내 생각에 저분은 조금 더 뭐 낮춰봐야 될 것 같아 높여봐야 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또 좀 생각할 수 있겠네요. 아, 그건 너무 힘든 일이고요. 제가 드리는 팁은 이제 지상파 방송 세 군데에서 KBS, MBC, SBS에서 동시에 쫙 발표를 할 거예요. 예. 그럼 재빨리 본 다음에 그 여당이 제일 적게 나오는 데이터를 신뢰하면 돼요. 아, 예. 여당은 늘 약간 과대하게 나오는 경향이 지금까지 있으니까. 지금까지 보면 예컨대 민주당 몇 석에서 몇 석 사이 이 레인지 범위를 주는데 예, 예. 그 범위의 하한선과 상한선이 제일 낮은 쪽. 그쪽이 그쪽을 일단 신뢰하면서 봐야 돼요. 그렇군요. 그보다 더 나오면 더 많이 나오면 좋지만 예. 내가 네. 높은 걸 신뢰했다가 덜 나오면 실망되잖아. 행복은 절대량에 좌우되는 게 아니고 기대 수준과 관계가 있어요. 맞아요. 네. 이거 이제 이해되셨어요? 그 출구조사의 구조적인 문제 이거를 극복하기 위한 어떤 방법. 네, 예, 예. 저 너무 재밌게 들었어요. 저는 사실 출구조사를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서 뭐 샘플을 뽑아서 몇 명한테 물어보나 보다 아, 예. 해서 이걸 믿어야 돼 말아야 돼 약간 그런 생각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제가 드린 게 꿀팁이에요. 저희 인사하면서 마칠까요? 네. 네. 저 좀 살려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저도 좀 삽시다. I love you. 예, 감사합니다.